지난주에 이제 이 본문을 거의 했죠. 거의 하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가지고 그만했어요. 예. 사실은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목사님들 몇 시간 합니까 설교 막. 예? 원고도 없는 설교를 2시간, 3시간 막 그냥 계속 설교했는데 예. 또 오후 시간이 힘든 시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짧게 하려고 해도 다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들 간단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안 한 부분들만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고 조금 좀 넓은 시각에서 한번 본문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뭐예요? 19장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예?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죠. 심판하 인간의 역사를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종결하는 거죠. 종결.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지 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은 우리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죽는다는 거는 감히 생각도 안 나죠. 내가 죽어? 저도 실감이 안 납니다. 이 나이가 돼도 언젠간 죽겠지만은 죽는다는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죽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 그것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전체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의 주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지. 알파. 알파는 이제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 영어로 말하 A. 오메가는 영어의 마지막.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영어의 Z인데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시작과 끝. 그러니까 역사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작. 창조하실 때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인간의 역사가 죄로 점철된 역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도 마감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부숴버려. 그래서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죄로 오염된 것들을 다 헐고 새 것을 짓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 예?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뭐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도 하고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 새롭게 세워서 다시는 이제 이것이 죄와 죽음, 고통으로 점철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그 땅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궁극적인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죄로 오염되고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짓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종결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심판받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 악의 근원인 사탄부터 시작해서 그 사탄이 부려먹던 그 사탄의 종들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사탄의 종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따라갔던 어리석은 자들 다 같이 심판을 받음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제 20장에 넘어가면은 20장에서 이 땅에 21장이죠. 궁극적으로 세워지는 21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잖아요. 예?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덮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쫙 덮으면서 이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모든 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래서 이게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이 죄악과 싸우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왜냐하면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 계시록 강의하면서 뮤지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뮤지컬 보면은 막 그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움직이고 막 하는데 막 예? 오, 이렇게 잘 맞히지? 그런 생각이 들죠. 음악도 딱 제때 나오고 막 거기 맞춰서 딱 하고 막 그냥 레베카 하고 막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뮤지컬 배우들에게 집중하고 스토리에 집중하면은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이렇게 중앙을 보면은 그 중앙에 보일랑말랑한 조그만 거기에 그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뮤지컬에 집중하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 사람.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로 집중하면은 그 사람이 보이는데 거기 감독이 앉아 있어요. 그 감독이 앉아가지고 다 해 주위를. 그 많은 사람이 이 한 사람 주위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질서하고 악이 막 팽배하고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모양이지? 왜 저렇게 악인들이 저렇게 판을 치는데 하나님 뭐하고 있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밥을 굶고 전염병으로 쓰러지는데 왜 하나님 못 있지? 하나님이 무신론자로 막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세상인 것 같지만은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 감독이 계세요. 감독이.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대의 감독을 보는 사람은 그 감독의 지휘에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지휘자에 탁탁 맞춰서. 그러나 지휘자를 보지 않는 자는 지멋대로 움직이면서 지멋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지휘자가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자기 맘 내키는 대로 살다가 행동하다가 말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예?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지휘할 때 그 말씀을 딱 쳐다보면서 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제 눈을 마음을 어디다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 여기다 목사를 세워놨으니까 목사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의 기도 집중, 눈도 집중.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지휘를 여러분 잘 듣고 지휘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은 백마 하얀 말을 타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는 하얀 말을 타고 와가지고 이단들이 하여튼 다 못 타고 사진 찍었다 그랬어요. 한 번씩 말 타고 찍었다 그랬죠. 그 지가 은근히 부활 이 재림 예수임을 과시하는 거죠. 심지어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말 타고 딱 백마를 타고 지가 메시아, 북한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딱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도 알아 이 말씀은. 이단도 알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욱더 아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정말 말 타고 오실까요? 상징적인 거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못 타고 오신다 그래요. 또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정말 구름 타고 오실까요? 하나의 그 상징이죠. 상징. 구름 타고 오는 사람은 손오공이지 무슨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시겠어요. 상징이. 그래서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오늘 이제 전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세한 건 지난주에 좀 많이 봤으니까 이름이 네 개 있어요. 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름은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름 차창무 어떻게 만들었나 뭐 이런 졸지 마시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름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어떤 그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성. 그래서 성경에 뭐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엘로힘, 야훼, 뭐 니시 그런 게 있죠. 라파.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럼 뭐예요? 니시는 깃발이잖아요. 승리. 승리를 주신 하나님. 라파는 뭐예요?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돼. 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야고보서 5장에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 여기 환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치유해 주세요. 아픈데 만지면서 예? 하나님 살아계세요. 가장 이제 하나님을 잘 나타낸 이름이 야훼라는 예? 야훼. 야훼 하나님. 오늘 뭐 그거 주제는 아니고요. 네 개의 이제 이름이 나와요. 오늘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충성과 진실이다. 지난주 공부했죠? 충성과 진실은 다 합치면 아멘이라고. 아멘. 예? 진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근데 우리 얼마나 진실하지 않습니까? 예? 진실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돼. 진실. 된장국 같은 사람. 예? 우리면 우릴수록 다 그렇게 진국이 나와야지. 사귀면 사귈수록 밑바닥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진실한 사람, 하나님 닮아서. 근데 그 진실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걸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판사가. 판사가 대신한다 그랬죠. 판사가 재판하잖아요. 이 사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사가 재판을 해요. 근데 판사도 몰라. 이 사람 죄 있다고 저 사람 없다 그래. 그래서 검사를 세우고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다 얘기를 들고 증거와 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판단이 100% 옳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도 판사가 양심,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말 법리에 따라서 사실에 따라서 판단을 하려고 애쓰는 판사라면 비록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훌륭한 판사예요. 근데 지금 그런 판사들도 있습니다. 난 기독교인 판사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뭐 판사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상당히 많은 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판결이 엉망진창이라서 어떤 사람 너무 억울해가지고 석궁을 쏘기도 하고 예? 법원에 가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 판결을 하도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땅에는 그런 일이 계속 될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뭐 몸은 예? 이렇게 해서 혼자 피켓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옛날에는 제가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조금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얼마나 억울하면 저 사람이 저럴까? 얼마나 억울하면 저 사람이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때로는 악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그걸 은폐하고 숨기고 심지어는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 거짓말하게 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 좀 이따 그 거짓말이 틀어지면 또 거기에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하고 판결을 늦추고 재판도 안 하고 몇 년이 지나고 엉망진창 이 나라 판사들 진짜 잘하시는 분은 빼고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죽일 놈의 새끼들이구나. 제가 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예? 아멘이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들은 몇십 배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억울한 일을 그날 하나님이, 예?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신 우리 주님이 다 공의로 재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억울한 일, 다 풀지 못한 일,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서 신원해 주세요. 계시록 6장에서 공부했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거기 하나님의 제단 앞에 누가 있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 순교자가 누굽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목 잘려 죽고 매 맞아 죽고 고문당해 죽고 저 나쁜 놈들한테. 예? 그들이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해서 기다리라 했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들어올 때까지 예? 힘들겠지만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이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에요. 이 사악한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 계시록에는 그 자들이 다 로마인들입니다. 로마로 나오는데 짐승들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그 악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한 어둠의 권세자 사탄과 귀신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20장 후반부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요.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자,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두 번째 이름이 피 묻은 옷에 아니 그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 두 번째 이름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하나하나는 그때 봤으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눈은 불꽃 같다고 하는 말은 계시록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 나올 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마음속까지, 우리는 마음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속까지.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봐도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여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보세요. 이 모든 이 간음이라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거기서부터 차단을 시켜요. 마음속에 그런 비슷한 마음이라도 생겨날 때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간음죄를 지켜야 돼요. 간음죄는 구약성경에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추악한 죄악이에요. 이것이 이 죄가. 자, 여기 이제 12절에 이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시는데 이 지켜보시는 분이 뭐가 머리에 엄청나게 많아요. 관. 왕관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구절을 빼면은 왕관을 쓴 것은 다 사탄. 12장의 그 용과 13장에 나온 짐승들이에요. 사악한 자들, 가짜 왕들. 예? 이 땅에 한 200개 나라에 모조품 가짜 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보여줘요. 좀 있으면 뒤에 나와요.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나오는데 진짜 왕이고 여기 있는 그 정치인들은 다 가짜 왕들이에요. 예? 지 권력과 부를 위해서 거기 나와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거기다 갖다 뭘 충성을 바치고 진짜 등신들이에요. 등신들 그런 사람들은. 예?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인데 자기 외에는 그 말탄 자 외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야훼라 그랬죠. 야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를 발음하지 않았다 그랬죠. 히브리어 네 자를 발음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기들이 주인 자기 주인님 부를 때 주인님 이제 주인님이란 말이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에 붙어있는 모음을 따다가 그 야훼라고 하는 자음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영어성경 NIV를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성경이 안 나와요. 거기는 대문자로 로우드라고 나와요. 로우드 주님이라고 나와요. 유일하게 이제 여호와라고 나오는 성경이 그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 셰익스피어 시대 영어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는 여호와로 나와요. 왜 나오냐면 그 야훼에다가 그 주님이라는 아도나이 그 모음을 갖다 붙이면 그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예호와 이렇게 소리가 나요. 예호와. 이걸 유대인들 이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이걸 잘 몰라가지고 킹 제임스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영어로 여호와라고 써놨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킹 제임스 버전을 그 저번으로 삼아서 번역을 하다가 우리말 성경에도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우리가 여호와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자음만 읽으면 야훼 이렇게 읽혀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읽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읽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읽질 않고 그냥 The Lord,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이 누가 돼요,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짜 주님이 어디 있어요? 저 로마에 앉아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주님, 큐리오스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안 부르는 놈은 잡아다가 족쳤잖아요. 예? 그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야훼고 또 세 번째 이름은 핏불인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핏불인 옷에 있는 이름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말씀은 헬라 성경에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로고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헬라적 배경, 유대적 배경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말씀이 심판의 중심이 돼요. 중심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 열심히 배우고 읽어서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 몰라서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안 통해. 왜? 너 어느 교단에다 왔냐? 아역교단에다 왔는데 네 목사 차창무가 딴 거는 못해도 성경 다 가르쳤는데
강의 설교에서 컴퓨터까지 홈페이지까지 올려놨는데 뭐 했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리에, 다리와 옷에 써 있다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긴 옷을 입고 이 허벅지 쪽에 이렇게 이름이 써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제 진짜 이제 이 주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 주중의 주. 이 우주 만물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저 가짜 왕들이고 다 나머지는 진짜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네 개의 이름이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난주에는 내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절로 해석해 줬는데 통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줬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다 공부를 했고, 성도,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백마 타고 심판하러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굴 대동하고 온다 그랬죠. 그게 14절 16절. 여기부터 좀 이제 오늘 빠르게 하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자, 누구를 대동하고 오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대동하고 오고 계신데 그 군대들이 뭐 입고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도 역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호위해서 탁 뭐하러 오고 있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같이 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이 하늘의 군대가 누구냐 당연히 관심을 갖겠죠. 요한계시록 주석가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천사일 것이다, 천사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세마포옷을 입히는 사람 천사는 없고 누구의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렇게 이제 주석들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겠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천사만 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계시록에 세마포 옷을 입은 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의 자기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주님과 함께 대동하고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분들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할 분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았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 그 오락처럼 하는 게 뭐냐면 고소고발해 갖고 재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 눈만 뜨면 고소한다래요. 고소. 그래서 어떤 판사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저 사람 하여튼 지금 고소해서 자기가 배운 게 몇십 번이래요. 툭 하면 고소고발, 그 다음에 저쪽에 진정 넣고 밥만 먹으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 십자가 저가 서너 번 진정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고소고발. 이제 여기는 이런 게 너무나 이제 막 스포츠처럼 막 이렇게 돼서 교회 오면은 막 누가 제 고소했고 뭐 승소했고 막 이런 하는데 이런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들이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를 만든다면 교회 안에 와서 이게 습관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툭 하면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긴 일들을 교회 안에 그 훌륭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거로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그 감리교 목사 하나가 이제 동성애를 축하해주고 뭐 이런 걸 하다가 감리교에서 치리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가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 법원에서 그 치리한 걸 무효화시키는 그 판결을 내렸어요. 자, 이게 지금 법원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예? 아니 그 종교의 한 종교의 그 교리적인 문제를 세속 법정에서 판단해서 해라 말아라.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교 분리라고 그들이 외치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얘기하면 정교 분리인데 왜 정치에 뭐라 그러냐고.
근데 그 판사가 뭔데 이걸 지금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거기다 고소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고소하니까 왜 정치인들이 툭하면 검사한테 끌려가고 뭐 왜 이래요? 거기다 고소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아니 그 정치한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툭하면 고소하고 고발하는 양아치 짓을 해가지고 어? 무슨 검사를 왜 이렇게 지들이 해서 맨날 검사한테 끌려가는 거지 안 했으면 왜 끌려가겠어요? 검사가 뭐하러 저기 저 사람들 저 무서운 사람들 수사하려고 그러겠어? 어? 고소하면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정치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정치로 이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뭐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저 사람들이 저기서 너희 재판을 해주고 결론을 내리는 저 판사들 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너희에게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말이에요 지금 말이 너희가 저 사람들의 죄악을 판결해야 될 재판해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가 저 사람들 밑에 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느냐 한특거사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하는 목사들 장로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회개해야 돼 회개 예? 판사가 교회 와서 목사 앞에 와서 물어보고 어? 해야 될 물을 목사가 장로가 그 밑에 기어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 참 이 어처구니없는 하나님이 땅을 치고 계실 거예요 땅을 치고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놔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이 땅의 권력자들 재판하는 판사들 검사들 이 못된 짓 한 놈들 다 재판하러 올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에? 그런 자부심 우리 기독교인이 돈은 없어도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오가 있어요 가오는 나쁜 말이지만 일본 말이지만은 에? 내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후배 목사님 계시지만 야 우리가 우리 목사들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으면 안 된다. 네. 구차하고 찌르고 절대 하지 못하고. 네? 영적인 가오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세상에 저 판사들도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아야 돼. 이런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런 정말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오신 목적이 심판이기 때문에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고도의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천사가 오늘 보니까, 예? 자, 17절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태양 안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물질은 다 타서 녹아 없어지겠지. 그러나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거지만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다. 새들 뭐라 외쳤어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 큰 잔치가 있는데 거기 잔치에 먹을 게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러 그 잔치에 새들이 먹을 먹이가 뭐예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먹으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새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냥 이쁜 새 짝짝짝짝 하는 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 보셨죠, 동물의 한국에서.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동물의 한국 보니까 표범하고 싸움이 붙었는데요. 표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독수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날름인지 이렇게 날르다가 기류를 타면 날개를 안 움직여요. 쫙 멋있습니다. 쫙 날아다가 표범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내려오면서 발톱으로 표범 등을 꽉 찍더라고. 찍더니 슝 날아가니까 날라요. 그 무거운 표범을 들고 한참 날아가 하늘에서 턱 나버리더라. 떨어져 죽잖아요. 예? 그 부리가 막 이런데 그 잡아가지고 막 육식이잖아요. 쪼아 먹는 걸 보세요. 지금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무슨 독수리가 와서 이 사악한 자들 다 쪼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모습의 그 끔찍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혹함. 이 그림들이. 자, 그 음성을 들었죠? 이거 소리로 들은 겁니다. 와서 먹으라.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봄에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청각적인 게 있고 시각적인 게 있어요. 이거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 읽을 때. 그걸 들은 거예요.
독수리들 보고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소리를 듣고 오, 깜짝 놀라고 딱 본 거죠. 19절에 내가 봄에잖아. 내가 봄에. 이제는 시각적인 거예요. 시각적인.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지금 여기 새 모이가 되라고 그런 먹이가 되라고 한 쪼아 먹으라고 한 그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 말탄 예수님과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싸우는 겁도 없이 전쟁을. 지금 이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적대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사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뭐 다 진화됐다 그러고 뭐, 예? 이 자들이 싸우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여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산채로. 산채로. 산채로 던져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 살아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살아서. 그리고 그들을 따른 자들도 다 여기 그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무슨 입에서 검이 슉 나와가지고 다 죽인다는 말씀이 아니고, 검은 말씀에 대한 상징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혹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네, 오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20장 10절에 보면은, 미리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 산채로 던져진다는 말은 살아서 거기서 계속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장으로 가서 이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21장에 가면 나오죠. 20장은 또 다른 장이에요. 20장은 사탄의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장입니다. 중요한 장인데 천년왕국이 나와서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소개를 하셔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